하나님만 바라보아요. 큐티하니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니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볼까? 좋아, 좋아. 좋았어. 그럼 먼저 오늘의 주인공 발람 아저씨를 불러보자. 발람 아저씨. 하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만나네요. 왜 또 나왔냐고요? 그야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그러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게 남았냐고요? 그야 물론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분이시니까요. 발람 아저씨, 그 마음 충분히 알겠으니까 얼른 하나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아니 글쎄, 이놈의 발락 왕이 제가 두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두근두근. 하나님의 영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해가 나요? 네.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 아저씨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락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은 아름답구나. 강가의 정원처럼 아름답고 넓게 펼쳐진 골짜기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위대하니 이스라엘은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축복하셨네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그런데 발람 아저씨, 아저씨는 원래 점수를 쓰는 점쟁이였잖아요. 이제 그 점수를 안 쓰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했으니 점수는 쓰지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볼 거랍니다. 우와, 이젠 점쟁이 발람 아저씨가 아닌 하나님 바라기 발람 아저씨라고 불러야겠어요. 어때 하냐? 굿 아이디어. 큐티야, 그럼 우리도 하나님 바라기가 되는 건 어때? 좋아, 좋아. 나는 하나님 바라기 큐티, 너는 하나님 바라기 하니.